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오늘은 자동 회전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네. 피규어나 또는 제품 리뷰를 할 때 조금 더 제품을 돋보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고요. 한번 언박싱부터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커팅을 먼저 해줄게요. 자, 박스 먼저 보고 상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화이트, 제품명이랑 뭐 이런 거 표시해 놓은 거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고요. 박스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판 같은 게 뭐 들어있어요. 약간 뭐랄까요, 색질, 네, 색을 변경해서 깔 수 있는 판이, 네, 약간 하늘빛, 파란색, 그리고 살구빛, 약간 주황색 톤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흰색, 약간 유광, 무광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흰색 들어있고요. 그리고 회색 들어있고요. 검정색, 약간 유광, 무광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판 구성 옵션이 괜찮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상 들어있고요. 지름은 약 20cm 정도가 됩니다. 판의 크기는 20cm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본체 뽁뽁이에 쌓여져서, 네, 들어있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전원 케이블, 그리고 돼지코 어댑터, 그리고, 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넣어놓고 박스 치우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빼서 다시 한번 보면, 네, 어댑터 있고요. 이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꽉 끼우면 되나요? 네, 안 써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네요. 꽉 끼우니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규격이나 이런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0V 될 거예요. 6W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델명은 MT200AL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요. 한번 전원 버튼 눌러볼까요? 지금은 뭐 연결 안 해서 안 돌아가겠죠? 네. 네, 작동은 지금은 안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 판들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판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판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이 판보다 약간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20cm고요. 얘가 뭐 한 20.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설명서 잠깐 보면, 네, 간단해요. 전원, 다음에 케이블 220V 연결해서 전원 켜면은 뭐 돌아간다, 뭐 그런 것 같고요. 네, 콘센트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전원을 꽂을 수 있는 곳에다가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미끄럼 방지, 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미끄럼 방지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그러면은 제가 자리 이동해가지고 전원 연결해서 돌려볼게요. 설명서 안 보여드린 거 있어가지고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랑 규격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 버티는 키로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30kg짜리 요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30kg짜리까지 버틸 수 있는 요거를 했어요.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죠. 우선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온오프 스위치, 네, 온으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의 소음과 함께 판이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판 하나 올려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약간 유광 느낌으로 있는 검정판인데요. 초점이 좀잘안 맞네요. 피규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올려볼게요. 네, 얼마 전에 리뷰했던 초파 피규어인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대략 이 정도고요. 이렇게 이제 피로시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되겠죠? 바닥판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흰색 유광입니다. 흰색 유광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네, 이런 느낌이고요. 네, 회색판을 깔았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주황색판은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코드가 보이고 있지만 방향을 틀어가지고 깔끔하게 하면은 더 좋겠죠. 네, 이제 파란색 판이고요. 이제 앞쪽으로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자동 회전판 네,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앞으로 리뷰할 때 종종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빠이빠이. Hey Vector. Hey Vector. Keep moving forward. Hey Vector. Hey Vector. Hey Vector. Hey Vector. Keep moving forward. Hey Vector. Keep moving forward. Thank you.
Hey Vector. Hey Vector. Hey Vector. Keep moving forward. 헤이 벡터, 바이바이.